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난해 정말 생각을 해보면 IPO 시장이 활황이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을 흡수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연초에 LG에너지솔루션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는 IPO 시장입니다. 이제 5월에 근데 또 여러 가지 대기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여기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IPO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올해 왜 이렇게 IPO 시장이 좀 얼어붙었던 건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없었을까요? 그런 것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뭐 지금 일단 증시도 상당히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향을 더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시장이 IPO 시장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지나친 고평가다. 그러니까 공모 목표 가격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뭐 대체로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종말을 집중적으로 너무 부각시켰던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4월 한 달간 4월이 이제 막 지나서 이제 5월 첫 주가 됐습니다만 4월 한 달간 상장 기업이 6개밖에 안 돼요. 네. 그래도 우리가 기억에 남는 기업이 있냐면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 뭐 4x4 정도. 만 저 기억에 남을 정도 또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지난 2020년 12월달 네. 그러니까 뭐 2년 전이긴 합니다만 횟수로는 그 당시에 12월달에 상장 기업이 20개가 넘었거든요.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네. 꽁꽁 얼어붙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고요. 1월에 있었던 LG엔솔이었죠. 이후에는 이 상장 규모 자체도 이 평균 시총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감소를 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항상 그 고평가 논란들이 그렇죠.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네. 거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고평가, 네. 뭐 그 이전에 다른 기업들은 고평가가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하고 나면 또 목표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런 고평가 자체도 담아내기가 힘든 여건이다. 네. 왜냐하면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환경 자체도 만들어져 있지 않다. 더군다나 외국인들은 또 계속 매도세고요. 뭐 달러 강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IPO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또 개인 투자 환경도 이제는 차라리 그냥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금에 적금에 더 치중하는 것이 낫다. 이런 또 뭐 진단까지도 나올 정도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IPO 시장보다는 IPO 시장보다는 그게 나은가? 이런 또 개미 투자자들이 판단하다 보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올해는 말 그대로 1년 동안 우리가 지나고 나서 가장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러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바로 이 환경 자체가 글로벌 환경 자체를 위축시키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를 또 지금 뭐 5월 초밖에 안 됐지만 올해 가장 크게 우리가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이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악재들이 IPO, 공모주 시장에 영향을 붙어 있는 것이고 실제 화면에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4월에 특히 급격히 얼어붙어 있는 IPO 시장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 그래프의 선 자체가 꺾여버렸죠. 네. 그다음에 또 엔솔 같은 대우도 없다. 지금 월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엔솔이 있었으니까 약 12조를 걷어갔죠. 그 이후에 보면은 상당히 부진한 이 IPO 시장의 현주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내외적인 환경이 우리가 막 자금을 아무렇게나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신규 네. 상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조차도 이제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함께 분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5월이 되면서 좀 대기하고 있는 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서서히 이제 꿈틀꿈틀합니다. 뭐 이제 4월까지는 1월 LG에너지솔루션 외에는 좀 주춤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기업이냐. 이른바 비상장 유니콘 기업이거든요. 네. 자산가치가 1조 이상 되는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은 성과도 있을 것이고
미래 가치도 좀 기대해 볼 만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속속 IPO 시장에 이제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4월 말에 있었죠. 좋은 경우가 있었던 사례가 바로 메타버스 관련 기업인 4x4. 역시 메타버스라는 것, 올 한 해 NFT 이 부분들은 집중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 친환경 이쪽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4x4는 따상을 갔단 말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좀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 또 유니콘 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그래도 이 IPO 시장에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안정성도 있는 것이죠. 보안업체인 SK실더스가 3일부터 4일까지 내일 또 모레 수요일 예정이 있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여기에 또 우리가 좀 관심을 또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관련 기업들을 보면은 좀 주목할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잘 또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IPO 시장도 이제는 무턱대고 좀 화랑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좀 과감한 이 투자 태도에서 이제 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태도이긴 한데, 지금 M마켓 원스토어의 경우에도 5월 둘째 주에 이 다음 주입니다. 수요 예측을 또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공모주도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는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그럼요. 것도 중요하다라는 보고서들도 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저희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4x4가 흥행을 하면서 기대감은 좀 모아진 상태예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게 SK실더스, 뭐 3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기업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좀 옥석을 이제 가릴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얼마만큼이나 실적이 있느냐 일단. IPO 시장에 나오는 기업이라도 단순히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당장의 실적도 있는 기업이면 뭐 다홍치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또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SK라고 하는 대기업을, 대그룹의 계열사라고 하는 특징도 있는 거죠. 지난해 매출도 지금 1조 뭐 5천억 원이 넘었었고 네. 또 영업이익도 뭐 1,200억이 넘었었으면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근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얼마나 이 기업이 현금 자산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료비 들어가고 뭐 빚 갚고 이러다 보면 사실 남는 거 별로 없는 기업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SK실더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현금 자산 흐름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 상장할 때 공모가를 또 정할 때, 결정할 때 상당히 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이라면. 자, 지금 우리 뭐 이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SK실더스가 어떤 기업이냐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자, 실더라니까 이게 약간 방패하고도 관련 좀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뭔가 방어해내는 뭘까? 보안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ADT 캡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알죠. 이 ADT 캡스는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 보안은 뭐냐면 우리가 누가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누가 침입하나 안 침입하나, 바로 CCTV 등을 통해서 이 보안을 물리적으로 인력이 투입되고 시설과 장비 등이 투입되는데, 일단 이 기반이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시장은 뭐 특별하게 달라지지는 않은 거니까 이 ADT 캡스가 전신이죠. 그러니까 물리 보안 시장에서 한 2위 정도를 하고 있던 업체니까 이제 SK로 봐서 더 이제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이 보안과 관련돼서는 뭐 캐시카우와 관련된 그런 사업 성장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양한 보안이거든요. 정보 보안도 있죠. 지금 말씀드린 물리적으로 각 건물마다 보안을 하는, 시설마다 보안을 하는, 상점마다 보안을 하는 그런 물리 보안도 있죠. 또 융합 보안도 있습니다. 다각도로 섞여있는, 뒤섞여있는, 이게 이제 해외 시장의 경우에는 나갔을 때 이 보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차원적으로 일반적인 온오프 라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 시장도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이프티나 실제로 케어하는, 우리가 병원 같은 경우에도 보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까지 투입이 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는 그래도 이 대기업이라는 안정성, 실적, 미래 가치를 따져본다면 SK실더스는 공모가가 본인 개인의 판단입니다. 판단하실 때 아 이게 그래도 적정하게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럴 때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처럼 뭐 최근에는 사실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매출을 뚜렷하게 내고 있으니까 SK실드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가 이제 수요 예측이고 다음 주가 공모청약 그렇죠. 일정이죠. 한번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SK 계열사 중에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SK 에코플랜트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상장은 아니에요. 상장 계획은 내년인데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점에서 SK그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 SK그룹이 상당히 약진하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상장, 그럼 대기업을 보면 현대가 특별하게 지금 신규 상장 기업이 나오냐?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나오느냐? 아니거든요. LG가 나오느냐? 최근에 몇 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그런데 SK만큼 대기업 중에서 많이 나오는 상장 기업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오사이언스도 있었죠. SKI 테크놀로지도 있었죠. 계속 나옵니다. 지금 SK 에코플랜트 그러니까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SK 건설 그러면 어? 건설? 웬 건설 이야기래? SK 건설이 전신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이 바뀐 지 1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SK 에코플랜트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SK 엔지니어링과 에코플랜트를 구분한 겁니다. 이제는 건설 쪽은 일반적인 건설은 SK 엔지니어링 쪽으로 그 외에 이제 친환경 또 이제 다각 적인 이제 사업 분야 새롭게 이제 진행되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SK 에코플랜트로 넘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니까 상당히 미국도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친환경 쪽으로 인프라를 더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인수합병을 하고 있어요. 네. SK 에코플랜트가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내년 상장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실 필요는 있지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시공 능력 평가가 10평이라고 그러죠. 12기업이고. 그래서 IPO 이제 얼마나 이게 지금 준비를 미리부터 하고 있냐 하면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더 탄탄하게 만든다면 내년에 거의 뭐 대여급이라고 봐도 그렇죠. 아닐 정도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SK그룹 전반을 조금 눈여겨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말씀처럼 올해 내년까지 지금 SK 대기를 하고 있는 지금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뭐 SK 시리스나 원스토어 함께 살펴보시고 SK 플랜트도 에코 플랜트도 이제 내년 10조 규모라고 하니까 꾸준하게 좀 이제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그렇죠. 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마켓컬리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적자인데 괜찮냐? 이거 괜찮습니까?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지금 김슬아 씨죠. 지금 대주주, 경영자의 지분이 너무 약해요. 바로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상장하는 기업도 실적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가운데 상장이 돼야지 그냥 투자 가치만 보고서 상장될 때는 그다지 환영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질적인 적자에다가 대주주의 지분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외에도 우리가 이 펀드에서 이제 투자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규모로. 그러면 상장 후에 차익 실현을 위해서 이 주식을 대량 매물로 내놓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또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결권의 공동 행사,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약정 이행이 얼마만큼이나 좀 빨리 체계적으로 진행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켓컬리에 이어서 또 후발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오아시스잖아요. 네.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성격은 좀 비슷한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여력이 많이 있다. 이러면 좀 오아시스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투자할 여력이 크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 공모주 시장과 관련해서도 한번 강조를 드린 바가 있는데 꼭 공모주 청약을 할 때 뛰어들어야 될까? 그렇죠. 상당한 이 가치가 있고 그 이후에 상장됐을 때도 계속해서 따상, 따타상, 따타타상 정도 될 정도의 가치가 확보되고 기대된다. 그러면 들어가는 게 낫죠.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상장 직후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 그때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고 아예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하면 한참 시간을 두고 변동하는 이 흐름을 더 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거든요. 오아시스는 좀 더
이 상장 이후의 단계를 좀 봐도 될 기업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변화를 보면은 이런 부분도 공모 되는 시점에서 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협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는 더 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이 생협 관련 이 업체들에서 반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붙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오아시스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생협하고는 좀 다른 차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새벽 배송 그리고 많은 이제 이 가맹점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를 통해서 친환경 유기농 판매를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우리 생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인물이 경영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오아시스를 창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격 경쟁력은 재구매율 한 90%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데 이제는 무조건 하고 강추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좀 더 흐름을 보고 옥석을 가리는 눈을 가지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 5월에 이제 대기하고 있을 IPO 이야기 나눠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환경이 사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IPO 시장 자체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우리도 IPO 너무 바로 뛰어들기보다는 좀 더 확인하는 작업들, 매출, 영업이익 여러 가지 확인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